자, 여기가 그 나짱 공항에 그 여러분들이 도착을 하시고 짐 찾고 이렇게 나오면은 요 문으로 나와요. 지금 보시면은 저기에 그 서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저 사람들이 이제 이름표 들고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저 문을 통해서 나오시자마자 왼쪽 편으로 꺾어지시면은 여기 이제 기둥에 번호가 있어요. 보이시죠? 저기서부터 1번, 2번, 3번, 그 다음에 여기 4번 해서 또 돌면은 저 끝에 9번까지 있는데 저 9번, 8번은 택시라는 표지판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기서 택시를 타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나는 그냥 여기 공항버스를 타고 시내까지 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3번 보이시죠? 네, 3번에 지금 그 버스 모양이 있어요. 시티 셔틀 버스라고 해서 네, 저거 타시면 되시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앞에 보는 그 지금 색깔 있는 셔츠를 입으신 이분들이 바로 택시 회사 그 사람들인데 뭐 이분들이 이제 뭐 택시 필요하냐 그러면은 그 이제 택시를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택시 도움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좀 믿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암튼 여기 3번 보이시죠? 네, 여기에서 이제 버스를 타면은 근데 지금 버스가 없어요. 기다려야겠죠. 뭐 자주 있는 버스는 아니라. 지금 여기 세 분이 전부 다 여기 낮장 공항에서 이제 일하시는 택시 이거 잡아주시는 분들인데 전부 다 택시회사 소속. 여기는 마일린 앤 웍대 곡대 아시아 아시아. 아 오케이. 아무튼 이렇게 세 개의 회사가 있나 보니까 옷 색깔 보시고 택시 타고 가고 싶으신 분들 이분들한테 얘기하면 되고 가격을 한번 물어볼까? How much about how much to the city center from here? 택시 4조 300 아 7조 350. 아, 그러니까 4인승 차량 타시면 30만 동이고 7인승 타시면 35만 동이래요. 아, 오케이. 까만. 까만. 자, 그래서 아무튼 저 버스 타는 데에서 바로 뒤를 돌면은 뭐가 있냐면은 저기 쌀국수 파는 식당, 마트, 그다음에 여기에서 환전할 수 있는 환전소가 있네요. 머니 익스체인지라고 써 있죠. 신카드도 팔고요. 네. 공항 1층에 있는 식당인데요. 보니까는 음식이 밥에 뭐 닭다리 하나, 밥에 고기 하나, 계란 후라이 하나 해서 89,000원, 우리나라 돈 4,500원 정도 나오네. 이거는 밑볼 바게트? 아, 요거 밑볼에다가 바게트 빵까지 해가지고 55,000원, 2,750원, 스파게티 4,500원, 계란 후라이에다 빵, 뭐 콤보도 있네요. 브렉퍼스트 60,000원? 세일하나 봐요. 이건 밑볼 들어간 그 바게트에다가 코카콜라 나오는 거 65,000원. 이렇게 팔아요. 음료도 팔고 카페 소다도 팔고. 아, 여기 물이 하나에 500ml짜리가 20,000원이네. 1,000원이네요. 공항이라 그런지 음료는 좀 비싸네요. 낮장공항 보시면 아시겠지만 인천에서 오는 거는 몇 개 있고요. 뭐 다낭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거든요. 한국에서 오는 게. 근데 여기 낮장 같은 경우에 보면은 와 중국에서 오는 게 엄청 많네. 몇 개 도시에서 오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한 10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야 러시아가 안 보이네. 러시아 비행기는 오전에는 도착을 안 하나 보죠. 네, 충칭, 난창, 창사, 난통, 창저우, 이우 지양, 쿤밍, 닝보, 광저우, 대구, 홍콩에서도 오는구나. 아, 많이 오네. 아, 저 러시아에서 오는 게요. 이르쿠츠크? 이르쿠츠크 좀 먼 데 있는데. 쿠알라룸푸르에서도 오고요. 타이베이에서도 오고, 방콕에서도 오고. 아. 자, 여기 3번인데 3번 바로 앞에 여기 시내로 가는 버스가 쓰죠. 버스는 색깔은 흰색, 노란색 섞여 있는데 이 앞에 것도 시내 가는 버스 같아요. 근데 얘는 색깔이 흰색이네. 공항버스고요. 금액은 인당 60,000원 정도. 걸리는 시간은 대략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걸리겠죠. 그러니까 여기 버스가 쓰면은 지금 여기 두 친구가 있는데 이 두 친구한테 티켓을 사면 된대요. 그래서 이렇게 유니폼을 이렇게 입고 있고
Yeah, đẹp quá nè. À, yêu luôn. Công ty cô Phan. Đất mới. Đất mới. À. Đất mới. Ok. À, đất đất mới. À, đất mới 라고 여기 써 있는 거 여기. 왜 왜? Đất mới 여기 써 있는 거 요거 요거 보면 되고요. 아. 그리고 여기 위에 đất mới 라고 써 있는 게 이게 바로 camera này không rộng. Camera không rộng. 기사. 기사님도 이렇게 있고 inside. 이렇게 버스 안에는 이렇게 생겼어요. 나름 쾌적하고 좋은데 이제 지금 에어컨을 안 켜놓으니까 조금 덥긴 하네요. 뭐 이따 출발할 때는 에어컨을 틀겠죠? 이렇게 생겼어요. 위에는 작은 가방 정도 올릴 수 있는 이런 네, 선반이 있고요. 자, 아무튼 이렇게 까만 자, 이렇게 생겼어요. 버스 깨끗한데요? 아, 이것도 어디 갔어? 자, 요것도, 아, 요것도 맞네. 요것도 공항버스네. 지금 보시면은. 자, 요거 보이시죠? 닷모이. 예, 여기 아래. 예. 요거 써있으면 얘는 공항, 아, 공항에서 시내 왔다갔다 하는 거예요. 여기 나름 웹사이트 주소도 있어요. bus.moi.com 이렇게 나와있네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3번 그 기둥, 기둥번호 3번에서 버스를 타면 될 것 같아요. No, can I see? 아, 여기. 이렇게 보시면은 아 공항버스 해가지고 육만동이라고 써있죠. 깜랑공항에서부터 나짱시티까지 육만동 써있고 yes. But 이거는 아 only one bus, only one. Yeah, how long does it take to 나짱 from 깜랑? 50 minutes. Yeah. 아 지금 여기가 이게 나짱시티 가는 가기 전에 들리는 데가 아니라 보니까 나짱시티 안에 여기 이렇게 쓴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아. 자, 티켓은 이렇게 생겼고요. 네. 이렇게 6만동. 이 티켓 끊어져나 봐요. 6만동이라고 써있죠. 오케이. 자, 아무튼 이거를 이 친구한테 해서 주시면 돼요. Only one bus. Only one bus. Yeah. How open? Every one hour? Yes. Every one hour? Yes. 아, 매 한 시간마다 한 대씩. What time is the last bus? Last bus, 8 o'clock, yes, 8 p.m. First bus? Yes. First bus? 5 o'clock a.m. 아, yes. 그러니까 첫 번째 버스는 5시부터 있고 마지막 버스는 저녁 8시에 있다고 하네요. 오케이. 까만. Yes, 자, 저 빨간 의자 뒤가 이제 또 사람 나오는 곳이고 여러분들이 나오시면서 오른쪽으로 꺾어지면 또 이렇게 나와요. 패스트푸드 써있죠. 큐마트, 투어리즘 인포메이션. 그 다음에 무슨 맨 끝에 카페 같은 거 보이고요. 그리고 저기 BIDV라고 써있는데 머니익스체인지 심카드 이렇게 파는 데가 있어요. BIDV는 제가 알기로는 여기 은행 그 브랜드 중에 하나라고 알고 있거든요. 뭐 사설업체 말고 그냥 나는 조금 해더라도 은행에서 바꾸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쪽으로 나오셔서 환전을 하시거나 뭐 이러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근데 공항에서 뭐 어차피 다른 데보다 아주 약간 비싸니까 여기서는 한 돈 조금만 바꾸고 시내 가서 또 바꾸면 되죠. 자, 아무튼 여기는 나짱 공항이었습니다. 자, 엄청난 바다 풍경을 한 대략 한 20분 정도 보면서 지나면서 뭐 아남 리조트, 다이아몬드 베이 리조트 지나고요. 이제 슬슬 사람들 사는 동네가 나와요. 이렇게 한 30분 정도 왔나요? 네. 이제 이렇게 가다가 이제 나짱 시내가 나오겠죠. 와. 지금 뭐 옆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계속 여기 산 깎고 공사하고 지금 그 깜란 공항, 나짱 공항이 이제 원래 이름이 깜란 공항이래요. 그래서 깜란 공항에서 나짱 시내까지 예, 그 리조트들을 엄청나게 짓더라고요. 지금 보면은 뭐 이미 많이 지어진 것들도 있고 저차해서 네, 그 현지인들 사는 마을을 그 지나면서 딱 오니까는 네, 좌회전하면서 바로 이렇게 바다가 보이네요. 와, 여기가 낮장이에요.